여러분, 산소에 가면 무조건 덕을 봅니까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제가 산소를 가긴 가야 되는데요. 언제 갈까 생각 중인데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나가시면은 가세요. 산소를 가시면은요, 큰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용인 줄전마마입니다. 여러분, 산소에 가면 무조건 덕을 봅니까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. 산소에 가면 좋은 일이 많죠. 후손이 조상님한테 예를 지내러 가는 거니 좋죠. 그런데 갑진년에는 여러분, 음력 3월에 산소 가는 게 덕을 더 많이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산소를 가긴 가야 되는데요. 언제 갈까 생각 중인데 하시는 분들은 이 방송이 나가시면은 음력 3월에 가세요. 음력 3월에 산소를 가시면은요, 큰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갑진년에는 산신하고 용신, 천신, 이 세 신이 움직여주는 해입니다, 여러분. 그래서 음력 3월에는 여러분들이 덕을 볼 수가 있어요. 산소가 없습니다. 산소 없는 분들은 수목장, 또 내 부모님이 계시는 곳, 납골다. 그 어떤 것이든 음력 3월에는 여러분들이 조금 조상님을 찾아뵙는 게 상당히 좋은 덕을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마음이 편안해지고, 또 산소에 가시는 분들은 항상 제가 암령상에도 얘기해드렸지만 산신이 움직여주는 해예요. 용신도 움직여주는 달입니다. 천신도 움직여주는 달입니다, 여러분. 그러니 산신에는 꼭 상을 먼저 차리셔서 산신상도 차리고 조상님 앞에, 산소 앞에는 조상상을 차려서 여러분들이 산소에 갔다 오시면은 꼭 덕을 보십니다. 소주 한 병이라도, 과일 하나라도 여러분의 정성입니다. 자, 용인 중전마마가 여러분들한테 좀 간단하게 알려드렸어요. 산소는 가고 싶어요. 덕도 보고 싶어요. 언제 가면 좋을까요? 음력 3월에 여러분 추천해드렸습니다. 음력 3월에 산소 가시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의 궁금한 거 알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